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어제서부터 며칠 전서부터 코카서스 3국 여행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여행 정보들을 촬영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 한국에 지금 뭐 100년 만에 폭우다 뭐 아직 한국에 지금 많은 그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해가 회복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국 폭우를 보다 보니까 2015년에 있었던 조지아 트빌리시 폭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당시의 폭우 현장이었습니다. 2015년 6월경이었는데 정말 한 5일 동안 밤마다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5일경쯤에 제가 이제 바로 인근에 살았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떻게 도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나 보고 이 현장을 바라보니 이 중앙분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왼쪽편 요 터널 입구 쪽 왼쪽이 바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 물이 다 이 터널 부분이 다 물을 잠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이 동물원들이 전부 수몰돼서 맹금류, 그러니까 뭐 호랑이, 사자, 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익사하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 물이 여기를 통과를 해서 저 앞에 강으로 이어지는데 강까지 연결된 댐이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지금 이제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잠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지금 요 밑에 쪽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 동물원이었지만 위쪽엔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멸돼서 2단계로 소멸돼서 아랫단계에서는 동물들이 다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뭐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15년 살면서 홍수, 그러니까 지역적, 국지적인 홍수, 폭우들이 쏟아져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태풍은 없습니다. 조지아는 그 다음에 장마도 없고 그래서 비로 관련된 큰 피해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지적으로 눈 사태라든지 조그만 사고들은 계속 있습니다. 코카서스 3국, 제가 계속 코카서스 3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지금 코카서스 3국의 하나인 조지아에 15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카서스 3국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3개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 3개국 중에 유일하게 백신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리고 역시 비자도 아제르바이잔만 필요합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의 경우 무비자 180일, 조지아는 무비자 360일. 그리고 백신 증명서, PCR 검사서 뭐 이런 거 일체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의 경우는 벌써 마스크라든지 착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의무들, 격리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원래 또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외에 많은 여행객들이 현재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 검사 자체를 지금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발표도 거의 없습니다. 여행의 모든 데 있어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지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카서스 3국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코카서스 3국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육로 국경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나오는 거는 외국인 여행객에 한해서 현재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바쿠, 그리고 시키를 걸쳐서 조지아로는 나올 수는 있지만 9월 1일까지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으로는 육로로는 현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육로, 항공 모두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육로가 조지아로 나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만약에 육로로 들어간다 해도 반드시 이 비자를 받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으로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도착해서 자동 발급기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비자 비용이 종전에 한 수수료까지 해서 한 26불 정도에서 현재 30불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주로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바쿠 주변 그다음에 시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2박에서 3박 정도 그러니까 긴 일정이라 그래봤자 3박 이상 잘안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바쿠 주변에 있는 태양신의 조로아스터교 사원인 아테시카 사원, 그다음에 고부스탄 선사 시대에 역사가 있는 고부스탄, 그리고 야나르다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는 그런 다음에 진흙 화산 등그 주변 바쿠 주변과 바쿠, 그러고는 이제 조지아 국경으로 넘어오는 쉐키 쪽, 이쪽이 주로 관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보통 비행기에서 오전에 도착하면 바쿠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쉐키로 이동하면서 뭐 거의 한 12시간 가량 이동하는데요. 쉐키로 이동해서 쉐키를 보시고 그리고 쉐키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조지아로 넘어오는. 그래서 보통 바쿠는 좀 길면 2박, 바쿠에서 2박, 그리고 쉐키에서 1박 해서 3박 정도로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또다 바쿠 주변에 있지만 멀리 나가야 되는 지역들이라 바쿠 일정은 대부분이 짧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보통 한 3박에서 4박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조지아로 들어왔다가 이제 또 아르메니아로 가시게 되면 일단 뭐 아르메니아로 국경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거의 일부 수도원들 보는 지역이고요. 사나인이라든지 하프밧이라든지 사나인 같은 경우에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나인 수도원, 하프밧 수도원, 그리고 뭐 딜리잔, 그런 이제 세바노스, 그런 이제 예레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반에는 한 3박 정도 여유롭게 한 3박 정도면 대부분 지역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밑에 있는 이란 국경 쪽에 있는 카테브라든지 또는 제르목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본다면 1박에서 2박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은 뭐 맥시멈 3박,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는 5박, 이 정도면 일정들을 소화가 가능합니다. 조지아의 경우는 뭐 제가 조지아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를 보시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뭐 7박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길게 프로그램을 한 경우는 약 20박이 넘는 일정까지도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뭐 방문지가 다양하게 볼거리들이 많고 동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뭐한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규모지만 조지아의 경우는 동서관 또 방문할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로들이 많이 잘안돼 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항공입니다. 5월달, 그러니까 올해죠. 5월달부터 시작해서 코카서스 상공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5, 6월, 7월까지 지금까지도 현재 이제 뭐 단체 팀들이 들어오고 있고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한국에서 발생된 가장 큰 일이 바로 환율. 환율이 거의 1,300원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항공이 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팀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미리 항공을 잡아놓지 않은 분들은 항공료가 처음에 100몇십만 원에서 200만 원을 넘었다가 마지막에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은 400만 원이 넘을 정도까지 올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과 환율로, 그다음에 또뭐 한국의 코로나 재발생, 그다음에 좀뭐 경기 침체 이런 이유들로 현재 추진했던 여행사들이 많이 프로그램들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이전 같이 바쁜 것보다는 매진되지 않지만 조용히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항공인 경우 항공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저 기존에 많이 이용했던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이라든지 터키 항공보다는 요즘은 폴란드 항공, 에어 아스타나, 그리고 우즈벡 항공도 많이 문의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즈벡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한국으로 트랜지트하는 또 시간대에 좀안 맞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에어 아스타나하고 폴란드 항공 쪽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코카서스 상부 여행을 하려면 진행은 바쿠서부터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항공은 이제 카타르 항공이라든지 에미레이트 항공이 주로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항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월 1일에서부터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육로 국경도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육로로 아르메니아, 터키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국경은 접하고 있지만, 근데 7월 1일에서부터 육로 국경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또한 시작했습니다. 그전서부터 벌써 한 5년 된 것인 것 같습니다. 터키 항공에서 아르메니아 예레반 취항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그뭐 아틀라스젯, 터키 항공의 자회사죠. 거기서 간간이 항공은 있었는데 이게 변동도 많고 그다음에 취소도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7월 1일부터 아르메니아, 터키가 이제 본격적인 육로 오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되게 되면 금방 되는 건 아니겠죠. 국경 통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개방이 된다면 아마 터키 항공도 예레반 취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터키 항공은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도 터키 항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로 연결되는 터키 항공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아스타나라든지 우즈벡 항공은 현재 아르메니아에 취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개국 하시는 분들은 조지아로 들어와서 아르메니아로 갔다가 다시 조지아로 들어와서 나가는 이런 일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항공권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실 때 항공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 스캐너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다국간 검색을 하게 되면 몇 나라를 걸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색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뭐 저가 항공도 있고 짧은 환승까지 다볼수 있기 때문에 스카이 스캐너에서 항공을 검색하시는 게 개인 여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이런 항공료가 비싼 시기에는 개인 여행도 좋지만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항공들은 패키지 상품들은 이미 항공을 저가로 잡아놓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여행사 같은 경우에 거의 300만 원대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3개국이 표는 거의 뭐 항공료밖에 안 나오는. 근데 참 좋은 여행사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들은 미리 사전에 이 항공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가에 맞춰서 그에 맞춘 상품들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개인들은 그때그때 끊다 보니까 이 싼 항공료를 항공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 여행을 하시는 것보다 단체 여행을 하는 게 패키지를 여행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물론 이제 점점 개인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개인 수요가 많아지기는 있기는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돌발적인 코로나로 인한 돌발적인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개인 여행보다는 괜찮은 프로그램을 잘 검색하시고 상품 후기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고 좋은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항공이 풀리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한 번 더 직종으로 오신다든지 이런 여행도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국가 간 이동의 차량 이동 부분에 대해서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코카서스 상국 이러시면 많은 분들이 유럽, EU 국가들을 다니는 것처럼 국경간에 여권 검사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 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도착해서 검사해야 되고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조지아로 넘어오는 국경이 이제 공사도 하고 있을 뿐더러 이 끌고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넘어오실 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국경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조지아로 넘어오는 국경 통과가 어렵습니다. 개인 차량도 특히 더 어렵고 개인 차량은 가져올 수가 없죠.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개인 차량은 안 되고 렌트카로도 또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지아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쉐키라든지 이런 데서 택시를 대절하든지 이렇게 넘어와야 돼서 국경까지만 데려다 주고 국경 넘어온 뒤에는 다시 또 차량을 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이 일정을 저에게 물어보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지역을 막 찍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그리고 택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 마슈트카라고 미니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 같은 차량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타야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슈트카는 조지아의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일반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버스라든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골에서 차를 타셨는데 그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운전사들이 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현지인 위주의 차량인지 이게 여행객 위주의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불쾌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행객은 그냥 단순히 여행을 하러 온 사람이지만 이동을 하는 현지인들의 경우는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계수단을 다 걸고 다니다 보니까 그걸 사람이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보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 차를 놓치게 되면 하루 현지에서 더 묵어야 되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슈트카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는 이용을 하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이용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